격은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떤 종류로의 관계대명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종족이죠? 어떤 후 종족이냐? 위치 종족이냐? 이 선택 여부는 선행사에 달려 있고, 그 선행사를 후 종족, 위치 종족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에 달려서 그 관계대명사의 용도에 달려 있다. 했던 얘기죠? 했던 얘기를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This is the man. 제가 일부러 앞은 똑같이 씁니다. This is the man. This is the man. 또 This is the man. 제가 왜 일부러 주절을 똑같은 모양으로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빈칸을 딱쓸 텐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관계대명사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인 문장을 제시했는데 주절은 다 똑같단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주절을 똑같이 해서 관계대명사의 격이라는 것은 주절, 즉 선행사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관계대명사의 격은 선행사와 무관한 것이다. 이 얘기를 좀더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절을 똑같이 했습니다. 주절이 똑같아도 관계대명사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 어디 볼까요? Saved my child. 더 차일드네요. 상관없습니다. You spoke of the other day. 자, the other day 생략합니다. Garden we were playing yesterday. 뒷부분에 좀 생략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말이죠. 내 애를 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네가 일전에 한번 말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garden에서 노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볼 때. 자, 여기 보실까요? 너무 쉽죠? man이 사람이니까 후죠. saved 주어니까 후. 여기 뭐습니까? spoke of의 목적어니까 whom이죠. 여기 뭐, 빈칸이 하나 뭐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in이 빠졌네요. in blank가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뭐요? 이거 제가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70%입니다. 혹시 이렇게 답하는 학생 있습니까? 예, 곧 70%에 속하는 학생이네. 저렇게 안 했다면 30%의 보석 같은 학생이네. 70% 학생들도 잘 깨치면 보석이 될수 있습니다. 봅시다. 위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왜 위치라고 하나 하면 인 위치가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너무 익숙해서. 인 위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인 위치가 나중에 관계부사 하겠지만 where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 위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인 위치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who 쓸까 위치 쓸까 하는 것은 선행사에 달려 있는 건데 선행사의 사물이 어디 있어 지금? 근데 왜 위치야? 말도 안 되죠. 후 종족을 선택해야겠죠. 됐죠? 그럼 후 중에서 후를 쓸까? 훔을 쓸까? 하는 격의 문제는 이 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달려있죠? 뭐예요? 뭐? 이러고 내가 또 물어보면 또 절반 학생들이 또 이렇대. 왜 그러냐고 하면, 선생님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또. 틀렸죠?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냐?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지? 그죠? 가든에서 논 거지? 뭐? 남자 안에서 놀았냐? 전치사의 목적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겠어? man을 여기 들어가서 man과 garden의 의미 관계를 생각해야겠죠? man과 garden은 어떤 의미 관계 있어? man의 garden이잖아. man의 garden. man이 소유격이니까 후세죠. 알겠죠? 약간의 시행착오를 일부러 한번 겪어봤습니다. 어쨌건 간에 앞에 건 who, 뒤에 건 whom, 세 번째 건 whose라는 것은 선행사가 후 종족 선택에만 관해되는 거지 후의 격 선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문장의 주어니까 주격, 이거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가든을 꾸며주니까 소유격, 되죠? 알겠죠? 네. 그럼 그다음 볼게요. The girl he fell in love with left him after a few weeks입니다.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2주가 지나고 그를 내팽개치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he fell in love with 전치사 with의 목적격이 필요하죠? 당연히 whom이 답이 되겠습니다. whom이죠? 그다음 과 보겠습니다. I give. 여기 한번 지울게요. 자, I give. 자, 지난 시간에 의문을 남겨놨던 것을 오늘 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I gave some money to the boys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첫 번째 거는 빈칸 다음에 I thought were hungry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I thought
투비 헝그리죠? 예. 투비 헝그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주절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주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I gave some money to the boys. 보이에게 돈을 약간 줬답니다. 뒤는 나는 배고프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고프다고 생각한다. 누가 배고플까요? 당연히 얘네들이 배고픈 거죠. 즉, 배고픔의 주체가 쟤네들이죠. 배고픔의 주체가 쟤네들입니다. 그러면 보이를 받고 있는 대명사가 여기 나와주면 되겠죠? 보이를 받고 있는 대명사가 여기 나와서 요놈이 헝그리하다. 요놈이 헝그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문장의 구조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요놈은 워 헝그리고요. 요놈은 투비 헝그리예요. 요 모양 차이는 왜 발생했겠습니까? 관계대명사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인칭대명사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장이 끊어져 있고요. 여기 원래 인칭대명사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누가 배고프다고요? 보이즈들이 배고프죠? The boys를 대명사로 받으면 뭡니까? They죠. They were hungry. 하하. I thought 대절 문장이군요. 근데 목적어절을 이끄는 대절의 뜻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 빠져서 I thought they were hungry가 됐습니다. 나는 그들이 배고프다고 생각한다. 이때 they가 분명히 boys와 같은 거죠. 따라서 이 they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바꾸는데 사람이니까 후종적이고 were의 주어니까 주격 후가 되겠죠. 그럼 주격 후가 돼서 앞으로 빠지니까 답이 이거죠. 됐죠? 제가 지난 시간 얘기할 때 요걸 제가 삽입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삽입. 다시 한번 볼까요? I thought가 없다고 보세요. 배고픈 보이에게 줬다. 아무 문장에 하자가 없죠. 후가 보이즈고 보이즈가 복수니까 뭐죠? 탁! 들어가서 내 생각을 그냥 삽입한 거지. 내 생각에 배고프다고 보이는 애들한테 준 거지. 실제로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줬다는 얘기죠. 삽입. 보이죠? 삽입. 자,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절에서 삽입이 왜 생기냐니까. 왜 생기죠? 이게 삽입된 게 원래 안에 처박혀 있던 게 아니죠.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주절이었어. 원래는 주절이었는데 종속절에 있던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니까 그게 앞으로 튀어나오다 보니 이놈과 이놈은 오히려 분리돼 버렸고 주절이었던 요놈이 삽입되게 된 거죠. 그렇죠. 하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관계대명사 절에서의 삽입이라는 것은 오히려 종속절의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다 보니 주절이 오히려 삽입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야. 하,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현상은 뒤에 대절이 나오는 동사에서 이게 관계대명사로 바뀌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삽입이 되는 이런 동사는 정해져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만이 이렇게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요놈은 어떻게? 요놈의 주어죠. 주술관계. 요놈이 어떻게 되죠? 주술관계죠. 주술, 주술. 맞죠? 따라서 관계대명사절에 삽입이 생기면 반드시 이렇게 생겨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죠?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저와 같이 구호해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관계대명사 구호해쳤죠? 마지막 구호입니다. 자, 같이 구호해봅시다.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제가 일부러 동사, 동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잘 나죠? 다시 한 번.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뒤에 동사 두 개가 엉켜 붙어 있어. 동사, 동사. 동사 두 개가 엉켜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삽입이야. 무조건 삽입. 그리고 이건 무조건 무슨 격? 무조건 주격이게 돼 있어. 이거야 주어니까. 알겠죠?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I gave some money to the boys 뒤에 they think. They thought겠죠? They thought. I were rich. 나는 보이에게 돈을 줬는데 그 보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더라.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때 they는 boys를 받는 거죠?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 who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삽입이 안 생기죠? 주어동사 삽입 없잖아. 이거하고 다르죠. 알겠죠? 관계대명사절에서 삽입이라는 것은 반드시 종속절의 주어가 관계대명사를 받게 됩니다. 주절의 거는 관계대명사를 바꿔봤자 삽입이 안 생겨. 다시 한번 구호해볼까?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관계동사가 나오는데 동사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럼 무조건 요거를 가로를 딱 쳐봐. 손으로 한 번 딱 가려봐. 그러면 주어 동사 연결 관계도 보이니까 이걸 일치 문제로 요렇게 나왔을 때 요게 틀렸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고요. 여기가 후냐 훔이나 물어볼 때 아, 뭐에 주어니까 후지. 이걸 다 알아낼 수 있다.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직은 관계대명사의 삽입이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 문장도 관계대명사로 가기 전에 모습을 한번 봅시다. I thought him to be honest죠.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뜻이 똑같죠. 그렇죠. 차이점은 뭐야? think 동사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목적어 목적보를 취하는 이른바 O형식 문장도 될 수 있거든. 딱 이건 목적어 목적보 형태로 쓴 거지. 뜻은 똑같죠. 왜 힘입니까? 바보같이 댐이죠. 예, 보이즈가 복수였죠. 예. 어쨌건 them to be honest what they were hungry. 왜 또 honest야 이거. 허 참나. 아, 사람이 워낙 정직하다 보니까 막 정직이 막 나오네. 저 배고픈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제가 대학교 때 한번 그 생각나네. 저 부족 배고프다니까. 대학교 때 어쩌다가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아, 어떤 선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배고파 죽을 뻔한 적 있어? 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때 굉장히 그때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맑았고 꼬투리 잡은 것도 있지만 나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선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진짜 배고파서 죽을 뻔했던 적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때 내 준엄하게 대학교 1학년 때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실수해놓고 딴 얘기하면서 슬쩍 넘겨버리네. 어쨌든 hungry, they 맞죠? 두 문장이 같고 이거는 3형식으로 쓴 거고 이건 5형식으로 쓴 것뿐입니다. 어쨌거나 them과 boys가 같으니까 them이 무슨 격? 목적격이죠? 뭐로 바뀌어요? who로 바뀌죠. 하하, 요 놈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who고 요 놈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whom이네. 아, 뜻은 똑같은데 중요하죠. 이만큼 격의 문제는 관계절의 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어머, 주격이 나왔네. 주격이 나왔는데 무슨 주격이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놈과 이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놈이 이렇게 된 거, 이놈이 이렇게 된 거니까. 절대 훔이 아니고 이건 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거 틀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는 거.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뭘 봐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구어는 뭐라고?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밑에 퀴즈가 나왔네요. 다음 위치의 격을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한번 써볼까요? 자, I found the watch. 그다음에 which she had lost. 이렇게 봅시다. 자, 물어볼게요. 거꾸로 물어봅시다. 이번에는 뭘 쓰라가 아니고 격이 뭐냐고 물어봅시다. 자, which 무슨 격입니까? 무슨 격? 무슨 격? 네, 목적격. 아, 잘하네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which가 목적격인 것은 which의 선행사인 watch가 found의 목적어여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아, 대단하네. 아니라는 건 안 해요.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지가 목적어건 아니거나 하면 상관이 없어요. which가 lost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이죠? 그렇죠. 속지 마세요. 하나 더 해봅시다. The road. Which leads to the station is가 되겠습니다. Is narrow.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됐죠? 자, 그럼 이때고 볼 때 역으로 이어지는 길은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hich가 분명히 주격이죠? 자, 지금 질문해 볼게요. Which가 주격인 이유는 Which가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가 이 문장의 주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 이건 맞죠. 조동사인 건. Which가 주격인 이유는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이 아니고 Which가 대명사로서 Leads의 주어기 때문이죠. Leads의 주어니까 이놈이 주격인 겁니다. 격은 관계절 내에서의 대명사 기능에 달려있다. 김찬이 너무너무 강조하죠? 너무너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만큼 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나올 건데요. You can give it to 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You can give it to Lexio. 입니다.
자, 두 문장 좀 뜻이 다르죠. 위에 거는 너 그거 줘. 네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줘. 밑에 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밑에 거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 이런 얘기죠. 이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라는 거고 이건 널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요 두 개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개 인간사에서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잘 보시면 앞이 똑같죠. 여기는 말이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후에버 종족이 들어가는데요. 왜 후에버 종족인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학생한테 내가 물어보면 애들이 여기에 너무나 치밀이 돼. 전치사 2가 나왔구나.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거를 후메버라고 쓰는 애들이 보통 90%가 넘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의 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냥 like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후메버야. 요거는 likes의 주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후메버야. 좀 더 심층적인 얘기는 나중에 복합관계대명사 가서 하더라고요. 관계대명사의 격이 관계들 내에서의 대명사에 있는 게 달려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가볼까요? She lives in a house, the roof of which is red. Of which 보이죠? Of which 소유격입니다. Which의 소유격. 네 번째 문장은 She was not a girl which she had been. 자, 그녀는 옛날에 그 애가 더 이상 아니다. 아니었다죠? Was는 과거 시점이고 had been은 과거일이니까 그 여자는 과거의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즉, 여자가 변했다는 얘기죠.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비동사는 보통 존재 양식을 말하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이때 위치는 무슨 격이냐? 밑에 주격 선언가요? 왜 주격인가 하면 헤드빈의 보호기 때문입니다. I am a boy 할 때 그 boy가 I의 주격 보호죠? I와 보호가 같은 거니까 주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위치는 주격. 뭐 네 번째가 주격인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각도로 격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옛날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격 얘기를 한 번 더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삽입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한적 용법과 계수적 용법으로 이어지겠습니다.